다른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이 북한에서는 어머니 날이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여성 관련 기념일마다 출산을 대대적으로 강조한다고요? 예, 이번에도 뭐 대대적으로 출산을 장려를 했고요. 이 어머니 날은 원래 없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이 사실상 이제 임기 첫 해인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최근에 이제 출산을 상당히 장려하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육아법이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일반인들이 오를 수 있는데 최고의 영예가 이제 노력용인데 예. 지금 이제 다자녀를 출산하면 이제 노력용 칭호까지 주기로 최고인면에서 정년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구 유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2.2명 정도 합계 출산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8명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북한도 인구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인구 문제에 민감한 건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노력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노동력이 가장 큰 경제적 자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1.8이면 우리보다는 훨씬 낮긴 합니다만. 우리는 0.9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사실상 큰일 났죠. 북한 결혼 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요? 북한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 나 기르고 우리도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은 구조적으로 원래 결혼을 일찍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남자들이 대략 한 10년 내외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동력 문제 때문에 김일성 본인 자신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서른이 좀 넘어야 되고 여자는 28세 이후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일찍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 경제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인구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오면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경제 위기가 구조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사실 제일 큰 영향은 경제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예. 북한은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면서요? 예, 이혼이, 그러니까, 우린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판에 의한 이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위자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여성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이혼하면은 여자들이 불리해요. 불리하고 이혼, 특히 이제 뭐, 북한 봉건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해도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훨씬 데미지가 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재혼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재혼 문화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정을 어떤 사회주의 대가정의 그 기본 단위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혼을 그 억제를 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최근 이혼을 너무 많이 한다. 이혼 못하게 하라 지시한 내부 문건까지 발견될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혼도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매체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 보름 이상 잠적하는 횟수가 올해 가장 많다는데 이럴 때마다 제기되는 게 건강 이상설 아닙니까? 예, 뭐 얼마 전 지난 주인가에는 그 찌라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 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뭐 지금 평양에 봉사했다, 뭐 근본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북한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안 나오면 뭐 거의 100% 유고설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래 연말로 가면 북한은 지금 이제 올해 경제 목표 달성에 주력을 하는 상황이고, 예. 원래 연말로 갈수록 김정은 위원장의 이 동선이 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 문제 좀 추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잠수함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라든지 이런 주요한 정치 일정인 행사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모습을 드러낼 만한 그런 행사도 없고 또 내부 경쟁 활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는데 뭐 의도적인 잠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열리던 때 같이 큰 일이 있을 때 상당 기간 두문불출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어서 뭔가 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큰 걸 준비할 그런 뭐 상황은 아니고요. 실험은 뭐 단기적으로는 필요성이나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북한에 큰 이득이 안 되고 정찰위성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 예.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은 이제 고체 연료로 단거리 미사일하고 ICBM은 고체 연료를 적용을 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정거리 1000에서 한 4, 5000까지 되는 미사일은 액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고체연료 지상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조만간 실제 발사를 할 텐데 이제 그때는 모습을 보이겠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2018년 이후에 매년 연말을 앞두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장기간 사라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연말 결산이 올해는 특히 연말 원래 이제 11월, 12월 가면은 거의 비상체제로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정해졌던 목표 달성을 독렬합니다. 예. 모든 체제가. 예. 근데 이제 특히 올해는 12개 경제 목표 그중에 이제 1번이 알곡구지라고 해서 식량이거든요. 이 달성에 이제 사활을 걸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일에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권위에 상당한 손상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뭐 김덕훈 총리죠. 뭐 법적 당적으로 원래 이제 이거는 유혈 숙청을 의미하는 건데 아직은 뭐 김 총리가 이 건재한 것도 이제 내부 목표 달성 이런 데 주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실패했다고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의 주력을 내부 문제 주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굳이 주목을 끌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하려면 숨어야 되는데 끊어내놓고 사고를 치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세계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내부 문제 추스리기도 시급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장 지도 이런 것도 좀 삼가는 그런 상황이로군요. 근데 이제 만일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휘는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는 건 김덕훈 총리죠. 만일에 네. 이제 그 성과가 안 좋으면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니까 본인이 가면 예. 본인은 성공하는 미사일 수론대 가고 경제는 이제 김덕훈이 다니고 본인은 지금 이제 중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획을 하거나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러시아에 무기 팔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조금 경제에 숨통 트이는 거 아닌가요? 구조적이니까 뭐 숨통은 매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가격이 갑자기 한 20% 정도 다운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가을 추수분이 풀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컨테이너 한 3,000개 분량의 무기가 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대가가 옥수수, 밀가루, 콩기름 이게 제일 급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 예. 이게 지금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만 어쨌든 뭐 식량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식량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박 운송편으로 식량이 들어가고 일부 풀리고 있다는 그 장마당 쪽에 전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탄약이 가고 그 배가 오고 가면서 아마 이쪽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로 가고 지금 말씀드린 일부 식료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북한 인권 협의체가 정식 재가동됐는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인권 협의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예. 그 이전에는 양측이 그 인권 관련 정책을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양자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양자협의체가 가동이 안 됐어요. 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명분으로. 근데 최근에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구호활동이나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양자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천 명 내외의 탈북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거든요. 탈북민.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걸 불법 체류자로 그 판단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송환을 했어요. 강제 송환을.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막는 거죠. 이런 걸 막고 그다음에 인권 정보 탄압 정보를 체계화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또 해외 탈북민을 구호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이 한미 간 북한 인권협의체가 중국 측에 요구하면 중국이 탈북민 송환을 그래도 좀 멈춥니까?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누가 봐도 이게 불법 체류가 아니라 탈북, 이게 이제 난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8월 말 9월 초에 대량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국제사회 여론이 형성이 됐고, 한미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진 전언으로는 그 이후로는 탈북민 송환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신장 위구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권 문제에 상당히 취약한 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될 일을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강제 북송에 이런 쪽에 상당한 압박 영향력은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나마 이 탈북민 강제 송환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좀 다행이네요. 네. 예,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팩트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 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핫 이슈 핫 피플 시간인데요. 요즘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왜 이럴까요? 이 문제 좀 짚어보죠.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무려 141만 명이 이탈했다고요? 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금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15개월 동안 가입자 수는 한 122만 명이 감소했고 이거는 매달 8만 2천 명 정도가 가입자가 이탈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감소 추세는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6개월 정도 연속되고 있고 문제는 더 이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예. 9월에는 1만 8천 명 정도가 해지했지만 10월에는 5만 7천 명으로 증가해서 어이구. 감소폭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증인데 청약통장 예. 이탈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원래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시세 차익의 수익을 얻고자 청약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을 해서 점차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수를 늘려가는 형태가 그동안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예, 예. 지금 분양가가 고금리 분양가가 이제 앞으로 이후에 나에게 시세 차익을 줄 수 없을 만큼 시장 상황이 첫 번째로는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전망이 밝지 않은 불황에 대한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되게 고금리 환경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라는 불투명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분양을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없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폐지가 예.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세보다 좀 싸야 되는데 지금 뭐 인건비라던가 그다음에 뭐 토지가격 상승이라던가 원자재 상승 거기다가 이제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이 너무 상승했으니까 이 상승한 분양가로 받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오히려 그냥 주변에 구축 아파트를 좀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예. 현재 이러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약해서 당첨돼도 나한테 뭐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러니까 아예 청약 통장을 깬다 이 말이로군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장에 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4~5%대인데 예. 지금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서 2% 초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청약을 안 할 거면 여기서 돈을 묵혀둘 필요가 없이 조금 더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탈을 해서 예. 예적금 금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더 이런 지금 해지 상황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특히 수도권에는 상당히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은 낮고 이렇게 온도차가 크지 않나요? 네. 7월 기준으로 보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서울은 101.1대1, 100대1이 넘었고 전북이 85대1, 경기가 22대1, 강원이 9.9대1, 경남이 2.3대1로 그래도 여기는 1대1을 넘은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높은데 대전은 0.8대1, 인천은 0.6대1, 부산은 0.3대1, 제주가 제일 낮은데 0.1대1로 미달이 발생하고 있고 예. 특히 서울에서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62대1로 되게 높은 경쟁률, 광진구도 98대1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청약을 받아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많은 지역들은 이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아지고 예. 받아서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걸로 예측되는 지역들은 아주 미달 상황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극명하게 갈리고 그 수도권 내에서도 앞으로의 시세 상승이 많이 예측되는 곳들은 경쟁률이 막 160대 1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청약 불패 이런 말은 아주 이제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고 우리나라도 되게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낮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청약 불패가 예전처럼 어디나 사서 청약에서 불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선택적 그러니까 되게 그 앞으로 시세 상승이 일어날 만한 앞서 보여줬던 청약 경쟁률에서 보여줬던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청약 불패라는 신화가 통하고 그러나 뭐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앞으로 뭐 여기 이 지역이 발전한 가능성이라든가 인구율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들 모든 지역들이 청약 불패가 통용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언급했던 지역별 차별화에 따른 청약 불패의 차별화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공공부문 주택 공급에도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을 주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기금이 이제 우리가 마련이 되잖아요. 예. 어떤 거냐면 국민 청약 통장 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등을 합쳐서 함께 이제 국민주택 기금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주택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사업 또는 이제 저리로 그 좀 저소득층들에게 제공이 되는 디딤돌 버팀목 이런 정책 대출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처럼 청약저축 자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면 정부가 공공주택 부분이나 주거복지사업 부분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청약통장으로 들어간 돈들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그 자금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럼 예예. 그, 예. 네. 임대주택 공급이나 아까 말했던 정책금리에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러한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큰 범위의 주거복지 사업들이 좀 감소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럼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지연된다고 봐야 되면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지금 보여지는 수치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국민주택 기금의 비용들이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이게 이제 다른 재원에서 보완이 될 정도 수준까지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있는 그 기금이 모두 한 2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지금 2019년에 67조였고 예. 현재 21년에 90조로 급증했다가 청약통장 잔고 금액이 23년 9월 현재 88조로 한 2조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한 50조 정도로 줄어든다 이러면 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적금 금리가 시중에서 4.5% 정도인데 이 지금 청약통장 금리는 2%대, 예. 2.1%대인데 이거를 좀 금리를 좀 높여주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당장 이걸 통해서 분양을 받거나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보다 여기에 넣었을 때 예적금 금리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기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놨다가 그렇죠. 나에게 맞는 집에 분양을 넣을 때 좀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어떤 금리를 조금 우대해 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서 거시적으로는 주택가격, 분양가격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예, 예.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시중 금리하고 청약통장 금리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 좀 문제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청약통장 갖고 있는 분들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전망.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되게 많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의 재정 상황이 너무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예. 이거를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었는데 다른 데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금리가 더 높은데 이걸 이제 유지를 계속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개인이 되게 많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좀 유지를 해서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평당 분양가가 한 3,500까지 나온 데가 있어서 예. 뭐 한 국민평형으로 10억이 넘어가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부담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재정 상황을 가진 청년이라든가 저소득층자들에게는 청약통장이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카드들로 받아들여지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처럼 되게 막 장기적으로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나중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분양가들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그래도 내가 지금 좀 버텨서 금리도 좀 올려주고 청약통장 금리가 이래서 좀 버텨서 나에게 맞는 집을 시세보다 좀 싸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보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주택시장이 지금은 상승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통장들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 주택가격 상승기로 접어든다면 그래도 분양가가 다른 지금 있는 주택들보다 좀 싸게 아진 가격으로 작용이 된다면 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인들에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좀 버틸만 하신 분들은 그래도 갖고 계신 게 낫다. 이 말씀이 그러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학과 김선주 교수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마이클 잭슨의 Earth Song 함께 듣고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